태국에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 환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. AFP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태국 질병통제국은 아프리카에서 입국한 유럽 출신 60대 남성이 엠폭스의 새 변종인 하위 계통 1B 유형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환자는 지난 14일 태국에 입국했고 이튿날 엠폭스 증상을 보였습니다. 최근 확산 중인 새 변종 1B형은 수년 전 유행한 2형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